안녕하세요. 좋은 밤이에요. 오랜만입니다. 뭐 하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 호텔 와서 침대에서 쉬고 있어요. 숙제 중 방금 퇴근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했죠. 머리 어제 염색했습니다. 이 색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탈색해서 이렇게 빼는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은 탈색 한두번 했어요. 두번 했고, 2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이렇게 빼는 머리색 자체가 약간 하얀색 달빛 생각해서 했습니다. 요즘도 달 엄청 예쁘잖아요. 슈퍼문. 진짜 오랜만에 했어요. 탈색 자체가. 작년에 월드투어 하면서, 사실 작년 하 때부터 한 3, 4개월 동안 쉬지 않고 머리 계속 많은 색깔을 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머리 상하고 다 끊기고,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쉬었는데 다시 또 캐러들한테 새로운 모습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오랜만에 염색했습니다. 원래 진짜 할 마음이 없었어요. 사실 하고 싶은 이 색깔 하려고 하는 이유 하나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하면 많은 캐럿들 걱정할까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얘기를 나눠주고 싶어요. 사실 지금은 뭐 어디 아프는 것보다 몸이 자체 컨디션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더 많은 활동과 뭐 춤을 추는 게더 뭔가 그런 쪽 활동적인 뭐 약간 그런 새로운 모습을 더 보여줄 수 있는 것보다 지금은 뭔가 살짝 컨디션 좀잘 회복하기 위한 최대한 뭔가 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도 우리 캐럿들 좋게 기분 좋게 할수 있을까? 몸으로서 많은 기쁨을 줄수 없다면 머리도 오랜만에 탈색을 해야겠다. 그래서 탈색을 했고요. 지금 목소리 안 좋은 게 아까 살짝 좀 졸렸어요. 그래서 지금 좀 그런 거고, 아파서 그런 거 아닙니다. 괜찮아요. 아무튼 지금 몸이 어디 아픈 것보다 조금 더 좋은 컨디션 나올 수 있게끔 최근에 좀 많은 뭐 체력 회복이라든가 혹은 재활 운동이라든가 그런 위주로 좀 쉬고 있어요. 진짜 이 병원을 가는데 아, 왜 이렇게 몸이 약해졌다고 물어봤더니 몸이 너무 어릴 때부터 제가 3살 반부터
무술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맞는 그런 타격을 쌓였나 봐요. 그래서 지금 몸이 좀안 좋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걱정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원래 이런데 뭘더 걱정하고 그러냐. 그래서 요새 아주 좋은 마음으로 자고 있습니다. 걱정 진짜 안 하셔도 돼요. 약해져도 캐럿이 강해질게. 맞아요. 누구나 다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걱정하는 것보다 그냥 옆에서 잘 있어주시면 제가 또 빨리 강해질 겁니다. 맞다, 아까 무대 하나 나왔는데 우리 캐럿들 보셨나요? 우리 모두 우리 뭐 우리는 모두 영원히 함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마음만 가져서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냥 쉴 거예요. 요새 병원 좋아한테 운동도 하지 말라고 해서 약간 막 PT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해서 몸이 밸런스 깨진다고. 그래서 운동도 사실 요새는 안 하고 있어요. 쉴 때는 그냥 밸런스 잡을 수 있는 운동만 위주로 하고 있고요. 요새 그렇습니다. 참 속상한데 그래도 제 몸을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반기에 또 많은 공연이 있잖아요. 그렇게 더 좋은 모습을 할수 있게 지금 잘 회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무대에서 이제 앵커 할때막 뛰지 않, 안, 뛰, 뭐, 그럼 우리 앵커 되게 신나잖아요. 근데 그럴 때잘못뛸 수도 있어요. 그럴 때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캐럿들이랑 같이 놀고 싶은데 가끔씩 이게 몸을, 마음이 안 따라가는 경험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또 종환이 형랑 원우 형랑 손을 잡고 눈으로 우리 캐럿들 보겠습니다. 지금 누구랑 있냐고요? 우리 이제 방다 혼자 쓰기 때문에 혼자 있죠. 머리색은 사실 일단은 어떤 색깔 더 화려한 색깔 사실 할 마음이 일단은 없어요. 그냥 지금은 이색 자체도 너무 새롭기 때문에 사실 원래 조금 더 하얗게 나오고 싶었어요. 왜냐면 예전에 팬분들 좀 하얀색 머리 보고 싶다고 들어서 사실 그거 좀 최대한 가까이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미 탈색 두번 하기 때문에 더 하면 더 상할까 봐. 그래서 최대한 상하지 않은 선에서 예쁜 색깔 뽑아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얀색 달빛 같은 색 머리 위에 걸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제 팬 사인회 할때 저한테 탈색 뭐 할까 추천해 주세요.
저는 사실 만약에 탈세한다면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두피도 상하고 머리도 상하고 정말 하고 싶으면 하는데 제가 친구 그릇서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진짜 아프면 저도 속상하니까 제가 하는 거는 정말 좀 캐러들 좀 새로운 그런 자극과 새로운 기분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대에서도 세갈하면 또 멋있잖아요. 캐럿분들도 좋아하고. 저녁 먹었어요. 네. 여기 도착하자마자 아까 엄청 많이 먹었어요. 요새 밥을 좀 많이 먹어요. 아, 그러긴 하네. 머리 안 상하게 조심하고 관리 잘해야겠다. 맞아요. 작년에 너무 머리 많이 끊겨서 이번에는 탈세도 했고 최대한 좀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먹방 보고 싶다. 먹방은 또 이런 약속하면 또 지켜야 되니까 진짜 다음 컴백할 때 정말 여유 있다면 시간과 마음이 여유 있다면 저는 꼭 하고 싶어요. 하지만 못하면 당연히 하기 싫어서 아니라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다음 활동 되면 할수 있으면 꼭 하겠습니다. 맞아, 팔식당 좀 열어야겠어요. 댓글 잘 보고 있어요. 용호야, 도리도리 잼잼 보여주라. 싫어요. 지금 연현재 아직도 도리도리 잼잼. 제가 봤을 때, 제가 이 직업을 하면 1년 한 번씩 꼭할 수밖에 없는, 아, 1년 한 번씩 뭐야. 컴백할 때마다 정말 도리도리 잼잼도 버전 정말 많아질 것 같아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 않게 이미 오래됐어요. 진짜 그 어릴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귀여운 척 하라고 해달라고 해서 그냥 한 건데 이렇게 아이돌로서 평생 가지면서 할줄 몰랐네요. 캐럿들 만난다면 늘할수 없지만 비가 오면 어떤 노래를 들을 수 있나요? 나에게 제안을 해줄 수 있나요? 노래? 비올 때? 비올 때는 비수리 들으세요. 비수리도 굉장히 사람 편안하게 만들어요. 되게 좋아요. 민규랑 치킨 사진 아직 있나요? 보고 싶다. 아, 아까 차에서 그때 머리 색깔 공개하기로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방송 이제 얼굴 보여줄 수 없었는데 민규가 방송할 때 제가 사진 한장 찍었어요. 이따가 라이브 끝나면 웹옷으로 올리겠습니다. 미호는 요즘 뭐 하면 기분 좋아? 요즘 뭐 하면 기분 좋아? 요즘 뭔가 기분 좋아지는 게좀 사소한 거에 대한 기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맛있는 밥 먹었으면 기분 정말 좋아지고요. 그리고 진짜 계속 이런 말 나오는 게좀 그러긴 한데 안 아프면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캐럿들도 진짜 아프지 마세요. 저는 명호 보면 기분 좋아져요. 아유, 제가 그런 존재여면은 정말 영광이에요. 저도 오늘처럼 이렇게 머리를 탈색을 했고, 아, 캐럿들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오늘 딱 공항을 가는데, 정말 많은 팬분들 좋아해 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저는 이렇게 항상 뭔가 패션이나 스타일이든 새로운 도전하는 것도, 물론 도전하는 것 자체도 재밌는 것도 있지만, 늘 캐럿들 그렇게 저를 좋아해 주시고 새로운 모습에 대한 또 새로운 그런 자극을 받는 거에 대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직업 자체는 우리 캐럿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저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점점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렇게 해도 캐럿들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미호 이미 데스타야. 데스타 만들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도 스타예요. 우리 다 각자의 특별한 별입니다. 다 각자 있는 위치에서 잘 빛이 나고 있어요. 우리 다 똑같아요. 그래서 늘 자기 빛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눈썹도 염색 조금 했어요. 왜냐면 또 너무 눈썹 검은색이면은 또안 어울리니까 살짝 염색했어요. 아까 저녁 저녁 뭐 먹었냐고? 아까 저녁 닭한 마리 먹었어요. 닭한 마리 이랑 중국 음식 몇개 호텔에서 먹었어요. 방 보여주세요. 방은 제 개인 공간이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TMI? 오늘 TMI는 오늘 TMI 이 머리로 공항 가는 게 TMI였죠.
이 댓글을 읽지 않으면 당신은 내 누나예요. 무슨 댓글, 이런 댓글가, 무슨 댓글이죠? 귀걸이 보고 싶어요? 귀걸이? 귀걸이 사실 아 이제 그냥 바꾸는 거좀 귀찮아서 귀걸이나 목걸이나 그냥 항상 차고 있어요. 이거 그냥 은세 목걸이고 목걸이 사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제가 비버인 때는 이런 목걸이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제 어느 날에 이거 좀 찾아서 그래서 지금 몇 년째 차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갑자기 재밌는 일 하나 생각이 나는데. 제가 최근에 중국 스케줄 한번 갔다 왔었잖아요. 제가 뭘 얘기할 줄 알고 한번 맞춰봐 보세요. 지금은 아는 팬들도 있을 텐데, 제가 한번 진짜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아니야, 얘기하면 안 되겠다. 다른 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그 이미 있는데, 맞아요. 아, 사실 택시 타고 공항을 갔어요.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이런 말 하면 멤버 뭐 이제 우리 캐럿들도 이제 회사한테 안 좋은 마음이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날은 당연히 이제 비행기도 잘 타고 갔고요. 이게 택시를 타고 가는 경험은 사실 평소는 택시 타고 가죠. 근데 이제 그런 스케줄 하면서 택시 타고 공항 가는 게저 인생에서 진짜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딱 차를 내렸는데 팬분들 다 카메라 들고 저를 찍고 있는데 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그날에 어쨌든 뭔가 시간과 그런 싸움이었죠. 재밌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렇게 뭔가 한 사관으로서, 그렇게 좀 딥하게 생각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호야, 누나 지금 택시 면허증 따러 간다. 오, 이렇게 늦은 시간도 하나 봐요. 조심 잘 하고 오세요. 뭔가 장난인 것 같은데? 장난인 거죠? 이 시간에 어떻게 택시전을 따러 가요? 오, 미호 라이브 계속 보고 싶은데 이제 자야겠어요. 잘 자요. 잘 자요. 좋은 꿈 꾸세요.
자기 주목 우리 캐럿들 뭔가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저한테 물어주세요. 혹은 자기에 대한 어떤 고민과 그런 것도 물어도 됩니다. 뒷머리 계속 기를 거예요? 아니에요. 이 정도로 더 이상 길지 않을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이 길어요. 사실 탈색하면 많이 좀 끊길 것 같아서 일부러 좀 길게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저도 긴 머리의 분위기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또뭐 있을까? 내일 시험 화이팅! 어떤 머리 도전을 하고 싶나요? 그거는 이제 또 캐럿들 보고 싶은 머리 제가 잘 검색을 하면서 나중에 바꿀 때 그렇게 참고하도록 할게요. 그 댓글들이 좀 고양이 포즈 해주세요. 여기 팬사 아니에요. 지금 라이브 중이에요. 그런 뭔가 귀여운 포즈 그런 거 이제 팬사 할때 시키면 제가 죄송하도록 할게요. 이마 vs 사라사라. 저는 이마. 이마 노래 너무 좋아요. 요즘 좋아하는 춤이나 있어요? 춤? 좀 모형 공연 같은 거 많이 보러 갑니다. 다음에는 손톱 무슨 색으로 칠할래? 매장 가서 손톱 하면 예쁠 텐데, 근데 정말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다 없어지면 그냥 스스로 치고 있어요. 하트 포즈도 해주세요. 하트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어제 잘 잤어요? 네, 저는 정말 잘 자요. 물론 꿈을 많이 꾸지만 저는 계속 꿈을 꿔요. 꿈안 꾸고 잡은 적이 없어요. 살면서. 그래서 꿈꿀때 너무 재밌고 저 뭔가 막 평소에서 할수 없는 일들과 뭔가 우리 차원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은 이제 꿈에서 정말 많은 시공간 좀 날아가면서 꿈을 꿉니다.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잘 자요. 오늘은 무슨 꿈이 꿨어? 그거 기억 안 나요. 꿈은 딱 일어날 때만 기억나요. 그리고 다 사라져요. 최대 몇 시간까지 잡았어요?
12시간? 12시간? 예전에 데뷔 초반에 정말 힘들다가 갑자기 하루만 쉬면 이제 한 12시간 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쉬면서 더 많이 자면 잘수록 더 몸이 힘들어요. 그래서 평소 쉴 때, 한 7시간, 8시간 자는 게 제일 편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댓글 있을까? 콘서트도 가고 싶다. 오세요. 민호야, 하늘 예뻐? 하늘 늘 예쁘죠. 진짜 제가 요새 너무 행복한 게 하늘 보다가 무지개 나올 때가 있잖아요. 정말 기분 좋아요. 정말 행복하고. 그래서 최근에도 부모님이 오셨을 때 콘서트 할때 부모님이 오셔서 같이 제주도 한번 갔었어요. 여행하러. 그래서 거기서도 아침에 한 5시, 6시쯤 일어나서 딱 밖에 보는데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도 이제 운동을 하고 회사 넘어가는 길이었는데 창문 밖에 보니까 하늘이 핑크색이에요. 그리고 무지개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예뻐서 바로 찍고 캐럿들한테 나눠줬죠. 그렇게 자연적으로 하늘 저에게 정말 많은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분 안 좋을 때나 힘들 때 하늘을 보면 참 많은 힘과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하늘 너무 잘 찍는다. 하늘 잘 찍는 거 아니라 너무 예뻐서 담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오늘. 내일도 출근하기 싫은데 어떡하죠? 어떡하죠? 삶이가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되지? 각자의 상황 다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위로할 수 없어요. 그냥 힘든 속에서 최대한 즐거운 일들 찾았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생일 축하해달라고? 생일 축하해요. 네, 요즘 우리 9월달 생일 사람 생일 축하합니다.
오빠, 오늘 난 세븐틴이랑 101 날이에요. 우리 101 동안 좋아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또 무슨 댓글 있었지? 미호 요즘 가고 싶은 거 있어? 가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진짜 정말 가벼운 질문인데, 저는 사실 요새 이 질문에 대한 좀 깊이 생각을 해봤었어요. 사실 제가 만약에 어린아이 명호 지금 바라봤을 때 제가 가고 싶은 거다 가졌어요. 정말로 상상 이상만큼 꿈도 못 꿔만큼 많은 것들 가졌습니다. 지금은 제가 또뭘 가고 싶다고 물어보면 다 욕심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서, 가고 싶은 거. 큰 목표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하고 싶은 거 하고, 모든 사람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건강을 가고 싶어요. 나 지금 너무 졸려. 오빠 보기만 해도 아직 떠나기 싫어. 얼른 자요. 저도 한 10분 안에 끝낼게요. 이제 우리 캐럿들도 내일 일도 해야 되고, 학교 가야 할 사람도 있고, 너무 늦지 않게 해야죠. 너 때문에 난 하늘과 구름을 감상할 수 있어. 너무 좋네요. 저는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 나눠주는 사람 되고 싶고, 캐럿들도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즘도 명상하고 있어? 네, 하고 있어요. 요새 호흡 명상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폐 자체가 좀 작다고 했잖아요. 그거 요새 좀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앉아서 명상하기도 하지만, 누워서 이제 깊은 숨을 쉬면서 내 몸을 숨이 꽉 차게 하는 그런 명상을 하고 있어요. 노래 진짜 길었다. 신기하다. 저도 지금은 저희의 새로운 모습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요. 거울 보면 가끔씩 딴 사람 같아요. 아, 오빠,
금발 염색은 엄마한테 어떻게 말했어요? 저 사실 아까 밥 먹고 나서 바로 우리 엄마 아빠랑 통화했어요. 이제 탈세하는 거에 대한 이제 뭐큰 반응 없어요. 와나 제가 좀 많은 머리 하기 때문에 항상 바꾸고 그러다고 했으니까 이제 아빠는 그냥 또 머리 바꿨네? 예쁘네? 엄마도 예쁘네? 이제는 뭐큰 반응 없어요. 걔네 이제 뭐 여기서 막더뭐 빨간색 핑크색 하면 이제도 뭐라 하시겠죠? 아우 뭐쭈꾸쭈쭈 하겠죠. 우리 엄마는 제가 좀 머리 긴기좀 살짝 머리 길고 그리고 살짝 막 파마하고 막 외부 있는 머리 되게 좋아하세요. 생머리보다. 그래서 그럴 때 항상 좀 해달라. 역시 부모님 취향은 다 비슷해. 왜 파마하고 그런 분위기 있는 게 좋아할까? 그쵸? 머리 길면 묶어야 하나? 아, 지금 머리 잠깐만요. 이렇게 묶을 수 있긴 해요. 묶을 수 있어요. 아, 근데 뭐 보는 게 너무 어색해서 아직 도전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대요. 이렇게 좋아해 주시면 또 한번 해야 하나? 콘서트 하면서 고민 좀 해보겠어요. 오늘도 제 라이브 찾아오신 모든 게러들 너무 고마워요. 다 각자의 시간 잘 보내고 있을 텐데, 저 때문에도 이렇게 40분 동안 함께 해서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우리 게러들도 해야 할 일들 하러 가세요. 그리고 자야 될 게러들 얼른 주무세요. 저도 오늘은 뭐 어디 가지 않고 그냥 누워 있다가 잘 거예요. 내일도 리허설 있기 때문에 이번 공연도 안전하게 잘 즐겁게 하겠습니다. 잘 자요, 갤러들. 고마워요, 늘. 잘 자요. 빠이빠이. 끊는다요.